그 옛날 원효는 나무함이 타불만 불러도 불법을 다 알 수 있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주문이 있노라. 그대들은 모두 외울지어다. 집에서나 길에서나 잘 때나 일을 할 때나 모두 외울지어다. 옴만이 밤매움을 외우도록 하라. 이것은 석가도 알았고 나도 알았던 불경의 모든 것이니라. 이 주문이 그대들을 이 지옥의 땅에서 극락으로 이끌 것이니라. 옴만이 밤매움, 옴만이 밤매움, 옴만이 밤매움, 옴만이 밤매움, 옴만이 밤매움.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신이옵니다, 폐야. 참으로 딱하구나. 짐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어찌 기침을 할 수 있느냐, 이 미련한 거사! 송구하옵니다, 폐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여봐라, 내군은 들어라. 예!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폐하! 연부장은 뭘 하는가? 저자를 쳐라! 폐하! 저자를 죽이라고 하였느니라! 저놈은 마군이다! 저놈을 어서 쳐 죽여라! 저놈을! 금부장은 뭘 하느냐? 저놈을 쳐 죽이라고 하였느니라! 네, 폐하! 폐하의 영이시니라. 눈을 감아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웃었어? 이 중요하고 성스러운 자리에서 웃음소리를 내? 이런 음탕한 것들이 있나? 어디서 그런 더러운 웃음소리를 내? 마군이로구나. 마군이야. 너는 석정이가 아니냐? 석정이가 또 왔어. 내군들은 무엇하느냐? 저 요괴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절대로 때려 죽여라. 폐하, 폐하, 군사 훈련은 그만 됐다. 어서 저 요괴들을 끌어내라. 폐하, 연약한 하녀자이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폐하. 아니요, 저것들은 마군이요. 저것들이 나를 비웃었어.
이 신성한 자리를 모독을 해서 내 것들은 무엇하느냐? 어서 저 요괴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저쪽 것들은 다 끌어내서 철퇴로 때려 죽여라! 끌어내라!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단 말이야. 내 군들은 듣거라. 예, 대하! 저것들의 목을 모두 매달아 오고 가는 백성들에게 돈을 보이도록 하라. 예, 대하! 가라! 국가의 만년 대업을 위해서 준비 중인 우리 군대야. 이러한 군을 사열하는 중요한 때에 웃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무엇 하겠는가? 우습게 되었구만. 결국은 이 대미륵이 나도 취한단 말이야. 미륵. 미륵도 취한다 이 말이야. 그렇사옵니다. 폐하께서는 미륵이시옵니다. 뭐라고? 미륵 뭐? 폐하께서는 대미륵이시옵니다. 제발 독주를 삼가하시옵소서. 미륵 뭐? 폐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만 침수를 드시옵소서. 뭐라고? 이 거짓 미륵아. 너는 가짜야. 너는 미륵이 아니야.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하였느냐? 아니, 폐하. 왜 이러시옵니까? 어서 침수를 드시옵소서. 석청이 이놈이. 지금 뭐? 날 보고 거짓이라고. 그렇다. 이 거짓 미륵아. 이미 참 미륵이 나타나서 네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하하하하하. 이 거짓 미륵아. 이놈이. 이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무엇이라고? 내가 거짓이라고? 석청 이놈이 어떻게 또 살아왔느냐? 폐하. 석청은 죽었사옵니다, 폐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폐하. 폐하, 검을 놓으시옵소서, 폐하. 석청 이놈이 나를 비웃고 있어. 이놈을 내가 죽일 것이야. 폐하. 죽으라, 이놈아! 폐하. 밖에 누굽니까? 예, 네, 오로로. 무슨 일이십니까? 폐하께서 숨어 있을 때 쓰시는 탕제를 올려라. 어서! 예, 네, 오로로. 못 따라오냐? 어서 폐하를 매셔라! 폐하! 폐하! 내가 죽일 것이! 죽으라, 이놈아! 폐하! 폐하! 왜 이러시옵니까, 폐하? 석성은 없사옵니다. 죽었사옵니다. 어서 탐계를 올려라! 어서! 폐하! 석성이가 죽었어! 우와!
내가 죽였다고! 그만둘 두지 못할까? 나는 지금 법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누가 나라법을 방해하는 거? 누가 이 자리에 죄인으로 나와 관심법을 받고 싶은 거? 나서거라. 그럴 자 있으면 모두 나서 그렇게 해줄 것이야. 법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죄를 다스리기에 있는 것이다. 이후로 소란을 떠는 자 있거든 즉시 여기서 죄를 몰아 죽음에 처할 것이다. 행형할 준비는 다 되었느냐? 네, 폐하! 행형하라! 저 더러운 것들을 불로 모두 태워버려라! 폐하! 고슴도치도 제 자식들은 아낀다 하였사옵니다. 이모문 이미 갈 길을 택하였습니다마는 태자들은 폐하의 아드님이시오. 태자들은 죽이지 않으시리라 믿사옵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일이니라. 형을 시행하라. 네! 아버마마! 아버마마님을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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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마마! 어마마마! 살려주시옵소서! 아버마마 용서하시옵소서! 뭘 그러고 있느냐! 그 더러운 것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어마마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마마! 아버마마! 살려주시옵소서! 아버마마! 살려주시옵소서! 아버마마! 못하느냐? 시행하라! 어서 시행하라! 어서 시행하라! 예표! 못 들어가냐? 시행을 쳐라! 예! 실록에는 그녀의 이름이 강씨라고만 되어 있다. 신천 출신으로서 지역적 범주로 보면 송악의 왕건과는 아주 가까운 패서 지역 사람이다. 그녀가 죽은 것은 실제로 서기 915년, 단기로는 3248년의 일이다. 그러나 극의 흐름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집약적으로 이야기를 묶어놓은 것이다. 황후 강씨가 죽을 때의 모습을 삼국사기 궁예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있다. 황후 강씨가 궁예 왕이 그릇된 일을 많이 하는지라 정색을 하고 간하자 왕이 미워해 말하기를 네가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니 웬일이냐라고 하였다. 이를 강씨가 부인하자 왕은 내가 신통력으로 다 보았다라고 하면서 뜨거운 불로 쇠방망이를 달구어 죽였다. 그리고 드디어는 그 화가 두 아들에게까지 미쳤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는 황후 강씨가 궁예왕의 전제정권에 대립하다가 해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시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황후를 앞세운 패서 지역의 호족들이 궁예와 맞서다가 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황후는 그렇게 죽었다.